새로운 스튜디오를 개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드림코치님들 비워. 지금 제 감정이 어떤지 아십니까? 설레임 반, 두려움 반입니다. 바로 이곳입니다. 지금 불이 좀 꺼져 있는데 불을 켜서 아직 뭐 공사 전이고 이 건물, 이 상가를 제가 샀습니다!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무리하고 무리해서 월세지만 제 공간으로 조금 더 꾸며보려고 와봤습니다. 한 30평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공간인데 전에 있던 스튜디오보다 한 10평 정도가 큽니다. 10평 정도 큰데 왜 굳이 이사를 하느냐? 한층을 더 올라가게 되면 아 지금 어두워서 복층 구조고 한층 더 위에 이런 식으로 30평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. 이곳을 저만의 공간이 아닌 여러분들과 매일은 아니지만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노리를 많이 해봤습니다. 월세를 거의 뭐 두세 배 가까이 내면서 잘 돼야 됩니다. 여기가 또 어떻게 이상훈 TV의 보금자리로 바뀌는지 기대해 주십시오. 3층 실측부터 조금 해보고 이제 장식장을 어떻게 넣을지 지금 한번 고민해 보려고 왔습니다. 이런 작업들은 뭐 재밌습니다. 아직 등도 안 달았어요. 지금 네, 바닥이랑 다 해야 돼요. 이제 시작입니다.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이사가 되는지 나중에 같이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일단은 지금 중간 과정입니다. 이렇게 이제 빔이랑 요 색깔을 어둡게 바꾸고요. 간판이랑 가벽도 설치를 일단 했습니다. 저쪽에 아마 창고가 될 것 같고 이쪽으로는 장식장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. 스튜디오는 요쪽 면으로 할지 아니면 이쪽 면으로 할지 고민 중이고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층과는 다르게 분위기를 나름 조명에 좀 포인트를 줘갖고 맞는 분들을 초대하게 되면 이쪽이 메인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냉난방기도 설치를 했고 바닥은 조금 어둡게 해왔습니다. 이런 느낌이에요. 자, 일단 지금 한 3-4일 정도 틈나는 데로 와서 짐을 좀 옮겼습니다. 요 녀석들은 이제 제가 다 옮긴 거고 스파이더맨도 상하체 분리마술을 하면서 누워있죠.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같이 도와주시는 우리 업체분과 옮기는 중인데요. 오늘, 내일, 그리고 모레 3일에 거쳐서 이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정도의 양이 들어왔고요. 하... 몸살이 날 것 같습니다. 2층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이 정도의 양이 들어와 있고요. 장식장들이 위에도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. 위에는 이런 식으로 좀 통로가 좁아서 큰 장식장들이 못 들어와서 좀 작은 장식장들 위주로만. 아, 여러분 나 오늘 최대한 또 정리해놓고 내일이랑 모레 이틀 동안 더 잔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한 차 올렸고 두 차 장식장 올렸고 저 뒤쪽에 총 세 차가 왔고요. 3층까지 올려야 됩니다. 계단이어서 죽었습니다. 자, 일단 뭐 이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. 아직 멀었고요. 이쪽 뒤쪽 여기 더 들어와야 됩니다. 그리고 2층 한층 더 위에는 장식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긴 합니다. 요 정도. 와, 빈 장식장들이 많죠. 여기에 피규어들과 레고들이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아, 오늘은 또 후배들이 와서 좀 많이 도와줬고 네, 이제 후배들까지 보내고 지금 밤 11시인데 혼자 남아서 또 늦은 잔업을 해야겠습니다. 계속 짐을 나르고 정리하고 나르고 정리하고 있고요. 아,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스튜디오를 이사를 하면서 아, 레고 파손도 많았고요. 피규어도 조금은 손상이 났습니다. 하지만 뭐 이사하면은 늘상 있는 일이고 최종 정리되면 또 정리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층 정리가 아직 다 안 됐고요. 이쪽 편은 이쪽 편으로는 이쪽 편이랑 이쪽 편이 장식장들이 아직도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. 12인치 피규어들을 아직 하나도 못 놓고 있어요. 이 녀석들 예쁘게 한번 전신을 또 해보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뭐 한 80-90% 정도는 완료입니다. 이제 짐이 한두 번만 더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. 안쪽까지 지금 장식장들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. 위층은 이 정도. 자,
일단은 이사는 다 끝났습니다. 정리만 남았는데요. 제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넣어봤어요. 다시 정리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방을 다 장식장으로 둘러쌌습니다. 아래층은 이렇게 조금 블랙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 이쪽으로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쪽에 또 비밀 공간이 하나 더 이렇게 나오거든요. 어떤 공간으로 쓰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 파티션을 나눠서 두 군데? 아니죠 세 군데까지 들어갑니다. 여기 또 낑낑대고 또 여기로 들어오면 이제 아주 컴퓨터 작업 공간들이 마련이 되겠습니다. 20평에 어떻게 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위층도 있기 때문이지요. 위층이 갤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또 마이비전 날씨장 쭉 들어왔고 기존에 쓰던 홍제 쇼케이스도 들어와 있고요. 아직 12인치 피규어들은 하나도 넣지 않은 상태고 아... 땀을 엄청나게 흘렸다는 얘기죠 지금 김이 막 서리잖아요 그쵸? 완성되려면 한 일주일은 이제 또 천천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이상훈 TV 뮤지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는 정들었던 시크릿 베이스를 떠나서 와 이렇게 넓은 곳인지 몰랐어요. 이제 비워보니까 굉장히 넓었던 곳이었네요. 1년 3개월 1년 4개월 가까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. 네 정도 좀 들었고요. 아이고 시원섭섭합니다. 네 이제 더 큰 곳으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